문재인의 선거 개입 증거가 진짜 나왔습니다. 검찰이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라고 있죠. 송병기 부시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측근이 아니라요, 같이 러닝메이트로 움직였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서 메모장이란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2017년 10월 송철호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을 했고, 이 직후 청와대가 당내 경쟁자를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당내 경선, 당내 공천에서 경쟁자를 정리하려고 했다.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뿐만이 아니라 당내 경쟁자까지도 정리하려고 했다는 보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송병기가요, 2017년 10월에서 11월 청와대에 김기현 시장의 비위 의혹이 담긴 문건을 최초로 제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경수의 절친인 문모 행정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첩보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백원우가 이것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청와대가 송철호를 지원하고 당내에서 경쟁 후보들을 배제하려고 시도했다면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작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결국 문재인도 선거 개입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검찰은 지난 6일 송병기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측근들이 만든 선거 전략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고 합니다. 선거 전략 문건이라는 건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끔씩 받아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정책 같은 거 얘기하고 선거에서 이기겠다 이런 전략이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 후보를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후보를 밀수 있을지 이런 것들, 상당히 암투 같은 것들이 써 있는 것이 선거 전략 문건인데요. 그 선거 전략 문건 중에 송병기의 업무 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병기는요, 선거 준비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송철호의 선거 준비팀에 들어가서 관련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보상으로 부시장이 된 겁니다. 근데 선거 준비팀, 캠프라고 하죠. 문모 행정관이 바로 캠핑장에서 송병기 만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캠핑장이 혹시 선거 준비팀인 캠프를 얘기하는 은어가 아닌지, 그 은어도 청와대가 사용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의 선거 개입 증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송병기의 2017년 10월 13일 업무 일지 중에 보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비서실장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임종석. 당시에는 혹시 상황이 아니냐,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임종석이고요. 전대엽 3기 의장입니다. 전대엽 1기 의장은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인영입니다. 정말 아주 튼튼히 얽혀있는 이 거미줄, 누가 빼도 박도 못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주당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정한 요청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임종석 얘기가 나오고요. 임종석은 문재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을 하는 것이 부담되니 과로하고 면목 없음. 으로 실장이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VIP 여러분들 잘 아시죠? 대통령을 뜻하는 정치권의 표현입니다. VIP 하면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에게 출마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부담이 되니 과로하고 면목 없음. 이게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이 요청했다. 근데 임종석이 걸리면 뭐 임종석은 꼬리도 아니잖아요. 임종석 정도 되면 몸통입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고 어쩌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 임종석 자체가 국정농단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이고, 임종석을 임명하고 임종석의 의견대로 국정을 운영한 것이 문재인이니까요. 문재인도 결국은 국정농단의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의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송철호는 울산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8번 떨어졌다. 이런 송철호에게 다시 출마를 요청하는 당시 상황을 면목 없다고 한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송철호는요, 문재인이 평상시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목 없다라는 표현은 그냥 인사치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실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고요. 복심 중에 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형님 나가시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비서실장까지 보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울산까지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예. 당시에 임종석이 울산에 내려갔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중립을 지켜야 할 최고위 공무원 조직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되게 하고 특정 후보를 안 되게 하는 시도를 했다면 공무원의 당내 경선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명수사권, 김기현 하명수사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 지방자치 선거 자체를 개입한 부분이지만요. 당내까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또 사실 분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까지도 개입을 하고 당내 경선까지 개입했다면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 4월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민주당이 싹 생략해버리고 송철호를 단독 공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독 공천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요. 뒷작업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비슷한 시기에 송병기의 다른 업무일지 속 메모를 보면요.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더 짙어진다고 합니다. 야. 무슨 내용이냐. VIP 출마 요청이 적혀있는 2017년 10월 13일 메모에 보면요. 송철호의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A하고 괄호하고선 땡땡 발전. 아마 지역에 있는 발전소 그 사장짜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괄호 자리 요구. 아, 이 사람은 그의 울산시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경선에 뽑아주질 못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자리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이런 것까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까지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메모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송 장관, 송철호죠. BC건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중앙당과 BH, 비제거 송장관 체제로 정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당시 당대표 당연히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선거 개입이네요. 예. 누가 봐도. 중앙당 BH는 청와대를 얘기합니다. 아까 B는 자리를 달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메모에 제거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거라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가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 순간에 나 무소속 나갈래! 그러면 그것까지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제거는 정말 무서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송 장관이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냐? 이것도 좀 웃겨요. 노무현 때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했대요. 근데 그게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위원장했으면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장관이라고 불렀나 봐요. 장관급 자리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중앙당과 청와대가 손을 잡고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청와대가 손을 잡고 B씨를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9일자 메모 제목은 시의원의 발언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네요. 부산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이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임종석, 조국, 김경수 다 엮이고 있다라는 메모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판도라의 상자, 보석상자네. 우리가 보석상자. 네. 보석상자. 참, B씨는요. 작년 울산시장 공천에서 떨어진 뒤 원래 민주당 지역위원장 울산 중구로도 현재 복귀를 실패한 상황입니다. 업무일지에는 청와대 회의와 같은 문구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모, 정모, 비서관들의 이름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비서관이라 하면 차관복급이죠. 결국에는 1급 자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 비서관들도 송철호를 단독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다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요, 전 정권,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조국, 임종석 뿐만이 아니라 비서관들까지 참여해서 모의했다라는 건요, 이거는 국정농단을 떠나가지고요, 신성한 국민의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지방자치 선거를 방해한 헌법에 위반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떤 거랑 비교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해서 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뭐였냐? 친박 인사들의 명단을 전달했고 또 청와대에서 TK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정보를 제공했다 해서 2년을 선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여론조사한 것 같고 법원이 2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구를 제거해라, 누구를 움직여라, 청와대의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비서관 둘까지도 포함된 국정농단 종합세트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노무현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민주당이요, 지금 반성해야 돼요. 민주당은요, 대한민국 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 질질 끌려다니다 못해 청와대의 이중대, 요즘에 보면 민주당 이중대, 3중대, 4중대라고 4+1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 자체가 청와대의 이중대였고 본인들의 스스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후보는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청와대가 교통정리 해주기만 기다렸다.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찬 대표 그동안 민주당 한번 살려보려고 성남공항에도 달려가서 조국 임명하면 안 된다고 문재인한테 얘기했었는데요. 보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었나 보네요. 그냥 이중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정말 심각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은 퇴임 아웃퇴임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은데요. 임기 내에 아웃되고요. 예, 감방 갈고 왔습니다. 체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더 심각한 문제. 내란 외환을 빼고는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말이죠. 네,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저렇게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 분명히 승리해서 문재인은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역사의 순리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